안녕하십니까. 63세 롱보더 이재훈입니다. 롱보더라는 게 뭔가요? 스케이트보드의 한 종류인데요. 아, 좀 더 스케이트보드보다 좀 길고 예, 평평한 곳에서 바람을 가르면서 네, 그 위에서 댄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릭도 할 수 있는 하나의 스케이트보드의 한 종류로서 좀 더 긴 것을 말합니다. 농협 연수원에서 연수원 교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나 직원분들에 대한 그 교육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선생님이 꿈이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초등학교 예, 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한테도 교사가 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래 꿈은 교사였었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농협에 입사하게 되고 또 농협에 입사해서 제가 연수원 쪽으로 원해서 교육하는 부서로 제가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사는 아니지만 교육하는 그 꿈은 이뤘습니다. 여기 대부분 아이들이 그 아이들 부모님들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그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잠시 들려서 같이 차를 같이 타고 갑니다. 네, 뭐 보드는 이제 스케이트 보드, 즉 짧은 보드라고 해서 숏보드라고 하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형태의 보드는 길다고 해서 롱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보드는 롱보드와 숏보드, 즉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두 가지가 대세고요. 마침 이제 퇴직해서 시간이 조금 나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 근육도 좀 빠져나가고 그래서 제 건강 관리를 하고 또 배우던 인라인도 마주 좀 잘 탈 수 있도록 연습하기 위해서 나오다가 젊은 사람들이 롱보드를 타는 거를 보고 네, 저도 롱보드가 재미있을 것 같아서 롱보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약 횟수로는 한 5년 차 정도가 됩니다. 제 뭐 친구들은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걸 왜 이렇게 그걸 따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약간 좀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번 뭔가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경험을 하면 그 운동을 아주 좀 끝까지 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전부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빠 젊게 사네. 아이들이 하는 거 같이 하니까 야 정말 대단하네 아빠. 보기도 좋아. 뭐 이러면서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도전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순발력이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초급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한 10배 정도의 노력을 하면 됐는데 고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팝샤빗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 동작은 롱보드를 중간에 제가 몸을 띄운 상태에서 롱보드를 반바퀴를 돌리고 제가 땅에 발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착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지금 고급 트릭에 속하는데 그 기술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서 늦어도 한 달 반 정도면은 그 기술을 습득을 하는데 저는 무려 1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 기술들을 하나하나 습득하실 때마다 되게 네.
그 성취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팝샤빗이라는 고급 트릭을 성공했을 때는 집에 가서 막 울었습니다. 아, 우리 집사람은 아니 그게 그렇게도 좋냐고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레벨은 뭐 젊은 친구에 비하면 사실은 뭐 중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초급 기술로 분류되는 노컴플라이, 피봇, 그 다음에 샤빗, 예, 요런 기술을 아, 완전히 하고, 그 다음에 중급 기술에서는 제가 에어로그랩, 또 그 다음에 아, 풀문이라는 기술, 그 다음에 그 노컴 빅스핀이라는 기술, 아, 요 정도는 하고 있고요. 고급 트릭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팝샤빗, 예,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거는 그 이제 피봇을 하면서 턴을 하는 겁니다. 롱봇을 끝을, 축을, 끝에 바퀴 축을 중심으로 해서 한 바퀴를 도는 회전하는 건데, 아, 그것은 제가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에 약 한 다섯 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찰과상을 입은 거는 상당히 많이 되고요. 준비 운동을 안 하고, 네, 시작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 파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내분이 뭐라고 잔소리 좀 했을 거예요. 아, 예,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꼭 그걸 해가지고, 예, 종아리 근육 파열까지 해서 쩔룩거리고 다닌다고 저한테 핀잔을 주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세요. 어, 발도 돌리고 하나, 둘, 셋, 넷. 쭉 크게 한 바퀴 도는 걸로. 둘, 셋, 넷, 다섯. 피벗은 바퀴 어느 한쪽을 축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서서 앞으로 이동해서, 자, 하나, 둘. 상체를 돌리고 하체가 보드와 함께 가는 기술입니다.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앙 잡고, 자, 상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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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 나이스. 거기에서 상체 하나 하고 하체 둘. 자, 시작. 하나, 둘. 오, 이 친구들은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 정도 됐고,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자, 하나, 둘. 오, 나이스. 저도 인라인 타다가 그 젊은 친구들이 하는 것을 하게 된 또 다른 동기는 그 젊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인라인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롱보드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타는지 참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제가 롱보드를 먼저 배워서 좀 가르쳐 주면 좀 더 보람 있고 제 자신도 좀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강습료를 받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봉사 활동합니다. 아, 소위 말해서 재능 기부라고 하죠. 예. 제가 아, 재능 기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제 자신이 보람 있고 더 행복해집니다. 네. 봤죠?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상체가 먼저 꺾이고 나서 하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네, 노컴플라이. 언니, 노컴 해봐. 노컴플라이 한 번. 자, 상체 돌리고 하체. 그렇지. 어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잘했어요. 상체가 먼저 돌아야 돼요. 그죠? 학생들을 제가 가리키고 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가리킨 아이가 저보다 더 잘합니다. 네, 그럴 때는 물론, 와, 역시 젊은 아이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청출어람이라는 말의 뜻처럼 정말 제가 기쁩니다. 아, 예, 스승보다 제자가 훨씬 이제 능가하는구나. 예, 그것에 대한 기쁨도 굉장히 큽니다. 신기했어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이 타는 건 처음이라. 저는 2주
거의 2주밖에 안 돼서 저는 제가 완전히 처음에는 보드도 완전히 못하는 애였는데 보드도 타게 해주고 조금 기술도 조금씩 그래도 익혀줄 수 있는 만큼 그 정도는 가르쳐줬어요. 저는 처음에 스케이트보드 타려고 나왔다가 선생님 만나가지고 롱보드를 한번 타보고 그때부터 롱보드에 마음이 끌려서 아빠한테 쫄았어요. 사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입문하는 아이들은 제가 많이 제가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누군가가 입문하는 아이들한테 기초, 그 자세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도 직장 때문에 저처럼 자유롭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업하시는 걸 보니까 어린 친구들하고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네, 그거는 제가 손자, 손녀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저를 친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단 뭐 선생님 또는 쌤 이렇게만 부르고 또는 할배 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 춤 괜찮지? 괜찮지 않니? 그지? 그래도 좀만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팀원 포인트는 조금은 알잖아 내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제가 또 지도도 하고 같이 친구처럼 롱보드도 즐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추억이 그냥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은 감자할배 롱보더라는 채널인데 아이들하고의 롱보드를 즐기는 추억을 거기에다 담고 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주로 하는 것은 지금 롱보드 운동을 하고요. 가끔씩 또 인라인도 타고 그다음에 원래는 그 전에 그 제가 운동을 당구 운동을 했었습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당구를 전혀 못 치다가 제가 또 당구 운동에 매달려서 통상 일반인들이 당구 지수가 한 200 정도를 칩니다. 그런데 그 200 치는 친구들한테 놀림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구를 한번 잘 쳐보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구 지수를 무려 500까지 올렸습니다. 또 이제 최근에는 인라인 타러 나왔다가 인라인도 타고 이제 롱보드에 빠져서 또 롱보드도 타고 원래 롱보드를 제가 취미로 하기 전에는 자동차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롱보드에 빠져가지고 그 자동차 동호회는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람이 좀 변하고 좀 웃음을 잃지 않고 좀 잘 웃게 되더라고요. 주로 아이들하고 롱보드를 즐기다 보니까 아이들은 조그만 일이 있어도 작은 거에서도 깔깔깔거리고 많이 웃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다 보니까 잘 웃게 되는 거 그게 정말 좋았고요. 롱보드 하면 하나의 기술이 완성될 때마다 그때 느끼는 그 성취감과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할 때에 그 즐거움과 정말 행복해지는 그 마음, 보람, 요거는 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일 겁니다. 정말 좋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뭐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 제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70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탈 수 있으면 탈 겁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또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으면 또 열심히 가르쳐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63세 롱보더 이재훈입니다. 은퇴하시고 어떤 운동을 할까 막막하시죠? 예,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떤 운동을 선택해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롱보드라는 운동이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런 운동은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건데 과연 내 나이에 저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젊은 친구들의 전유물인 그런 운동은 아니고 하나하나 도전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물론 순발력도 좀 떨어지고 운동 기능도 약간 좀 어려우신 건 압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뭐 도전해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운동 그 기능도 좀 살아나고 순발력도 살아나고 그래서 야, 이런 운동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또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나이가 내가 많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먼저 인사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언쟁을 벌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꼭 나이가 많다고 먼저 니네가 인사해라 그런 거를 자꾸 나타내면 젊은 친구들은 그러죠. 꼰대라는 말을 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다가가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말을 걸면 젊은 친구들도 아주 즐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친구들만 하는 운동이라고 구별될 수 있는 운동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도전하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젊은 친구, 요거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거, 요거는 나이 들은 사람이 하는 거,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도전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라도 같이 도전해서 제 인생 2막을 정말 멋지고 건강하게 또 젊은 친구들과 같이 친구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